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파주에 사는 남자입니다. 지금은 파주에서 집사람과 일 때문에 저는 뼛속까지 경상도 남자입니다. 옷도 입은 적 없고 꽃을 사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상남자라고 생각하지만 집사람은 그런 제 모습이 꽤나 불만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맨날 이발소에 가서 자르는 제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사람이 난리인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파마를 하지 못할 망정. 단정하고 좀 예쁘게 미용실에서 다듬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무슨 얼굴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해야겠냐고 짜증을 냈지만 이번에는 집사람이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미용실에 제발 가라고 노래를 불러서 마지못해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대목의 카리드머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미용실은 여자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왠지 거기에 저 같은 남자가 앉아있으면 그렇게 낯부끄러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길을 가다가 미용실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면 혀를 차곤 했거든요. 멋들어진 갈색 염색 같은 것도 계집애들 같은 남자에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집에서 3분 염색으로 시커멓게 염색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저였는데 그런 저에게 미용실에 가라니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결국 집사람이 반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부부 모임에 그 꼴로 해서 절대 나갈 수 없다며 입에 거품을 물더군요. 대체 부부 모임인데 내가 왜 꾸며야 되냐고 당진진구를 옆에 켜 잘 보일 일 있냐고 물어봤지만 집사람은 말없이 눈을 흘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부 모임에 집사람의 라이벌 같은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렇게 평소에 남편을 꾸며대서 같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도 본때를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살 저를 꼬시는 겁니다. 당신도 본판이 괜찮으니 꾸며놓으면 영화배우 뺨칠 거라고. 여자들이 다들 좋아할 테니 한 번만 미용실에 가서 머리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그 감언이설에 속아 그렇게 미용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반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같이 갔는데 함께 앉아있으니 정말 그렇게 민망할 수 없더라고요. 밝은 조명의 노래도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잘라주고 여자들이 샴푸로 머리를 감겨주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만지고 감겨주는 이발소와 달리 포근한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좋은 향기가 나는 여자들이 샴푸에다가 뭐 트리트먼트인가 뭔가 린스 같은 것도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니 기분이 참 요상했습니다. 게다가 마치 정말 비싼 데로 온 것처럼 커피도 주고 간식도 주고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매번 물어보는데 왠지 제가 다 황송해지더라고요. 집사람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제 머리를 담당해주는 여자가 요즘 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만 봐도 초롱초롱하고 그윽한 쌍꺼풀에 길고 긴 속눈썹까지 게다가 웃을 때 살살 쳐주는 눈웃음까지 저도 모르게 총각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앞머리는 더 짧게 할까요? 구렛 나루는 쳐드릴까요? 긴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등등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녀에게 고개를 푹 숙인 채 귀까지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집사람은 단순히 제가 억지로 미용실에 끌고 와서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더군요. 잔뜩 긴장했다며 저에게 릴렉스 하시라며 어깨까지 살짝 주물러주는 미용사 덕분에 저는 저도 모르게 몸에 반응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목 밑으로 가운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티가 안 났습니다. 머리가 다 끝나고 가운을 걷기까지 제발 가라앉으라며 얼마나 애국가를 불렀던지요. 이 나이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녀의 몸이 저에게 닿은 것 같았습니다. 살짝 닿는 때마다 어깨가 시드드하고 신기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시리 나를 유혹하는 건가라도 생각이 들었지만 정작 그 미용사의 표정을 보니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미용실에 첫 방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자꾸 꿈에서 그 여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그 여자는 제 머리를 감겨주는 것도 모자라서 제 온몸을 씻겨주었습니다. 왠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지만 집사람 얼굴을 아침에 보기가 좀 힘들더군요. 어떻게 하면은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미용실에 가는 것이죠. 미리를 자르는 핑계로 다시 한번 꼭 가봐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평소에는 한없이 빨리 자라던 머리가 왜 이렇게 더디게 자라는 것 같은지 두 달간의 시간이 마치 2년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늦게 일을 마치고 집을 향하다가 문득 미용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저녁이면 일찍 닫는 미용실인데 그날따라 불이 켜져 있어서 잠시 기웃거려 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혼자 미용실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순간 기회다 싶은 마음에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며 짤랑하는 벨 소리가 들리자 여자가 빗자루질을 하다가 뒤를 돌아봤고 저를 보며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딱 한 번밖에 방문하지 않는 제가 누군지 알고 있는 그녀가 참 신기했습니다. 커트하러 왔다는 이야기에 여자는 방긋 웃으며 자기밖에 없는데 괜찮겠냐고, 머리도 직접 감겨주고 잘라주는 건 모두 본인이 해야 된다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게 바로 바라던 바였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자르는데 자꾸 그녀의 몸이 저에게 닿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몸을 부비고 있는데 어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삐쩍 마른 집사람과 달리 퉁만한 몸을 갖고 있던 그녀의 움직임은 저에게 무척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서 샴푸를 한다며 가운을 걷었는데 순간 반응이 된 제 몸을 그 여자가 봤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허리를 숙였지만 살포시 저를 보면 웃더군요. 그렇게 샴푸실로 향하게 되었고 미리를 감싸주면서 그녀는 국 적극적으로 제 두피와 함께 귓볼을 마사지했습니다. 겉볼만 만졌을 뿐인데 발끝까지 짜릿해 주더라고요. 그녀의 손놀림이 확실히 저를 유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반항하면 봐도 실수였다고 하려 했으나 너무나도 순순히 저에게 맞춰주더라고요. 솔직히 마흔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젊은 여자가 응해줄 줄은 몰랐는데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렬한 시간이 지나고 그녀에게 괜찮겠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그녀는 처음부터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쭉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젊은 아가씨와 만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영광이었기에 당연히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을 나눴는데 우리 입맞춤도 한번 하지 못했다며 그녀에게 마스크를 벗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강 구조가 튀어나오거나 이빨이 삐뚤빼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엄청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술도 잘못된 데서 했는지 흉터 자국도 엄청 흉악하게 나있더군요. 저는 그 순간 반응했던 몸이 한순간에 사그라드는 걸 느꼈습니다. 마스크 안에는 저렇게 못난 입모양을 하고 있다니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보고 난 후 아무리 그녀의 몸을 봐도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하는 그녀에게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당분간 그녀와의 관계를 피하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를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전화가 오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면은 둘의 관계를 집사람에게 모두 털어놓겠다며 말이죠. 게다가 미용실 가게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우리의 행동이 모두 녹화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면 집사람에게 모은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는 미용사 아가씨의 협박에 집사람이 단골이 미용실인데 그곳을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